무인의 누가다만. 오케이. 그래서 난 수영한다? 그렇죠. 누가? 아이가 뭐한다? 스임한다. 그럼 스임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하다시죠. 그럼 이 안에 두가 들어있는지, 더즈가 들어있는지 고민해야 되는데, 둘중 뭐가 들어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임에 이렇게 S를 붙이지 않죠. 오케이. 다음. 나는 수영할 수 있다. 그렇죠. I can swim 이렇게 되죠. I can swim.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배울 녀석이 바로 이런 녀석들이 하는 일입니다. 오케이. can의 뜻이 뭐고? 그렇죠. 뭐뭐 할수 있다라는 무슨 신데? 양념 신데. 동영상 아직 안 봤어요? 이런 녀석을 보고 하다시를 도와주는 하다시의 뜻을 더해주는 양념씨라고 합니다. 스윙만 하면 수영하다인데요. 이렇게 뭐뭐하다라는 말 앞에 can이 붙으면 뭐 이렇게 합쳐져서 하다시 덩어리를 만들고요. 뜻은 수영할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어떤 자신의 능력 같은 것을 얘기할 때 능력이나 가능 뭐할수 있어 없어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게 이런 녀석을 보고 양념씨라고 이제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거 가지고 뭐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없다, 너는 할수 있니?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배울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넌 피자를 만든다. 그렇죠. 누가다부터 만들고 make라는 하다시가 있죠. 그러니까 you 하고 are make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누가다만 만들면 됩니다. You make pizza. You make pizza.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피자를 만들 수 있어. 그렇죠. You can make. 이번엔 하다시가 이렇게 누가다가 이렇게 됐어요. Can make가 make만 하면 만들다인데 이렇게 하시니까 만들 수 있다. 얘가 얘한테 이렇게 어떤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양념 뿌려준다고 해서 양념 치킨. 그냥 치킨하고 양념 치킨하고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다시가 얘만 있으면 만들다인데 요렇게 합쳐지니까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앞에다 써야 돼요. 캔은 캔 같은 양념씨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만든다부터 만들겠죠. 너는 만든다. You make. 그러면 make 안에 들어있는 녀석을 사용해서 묻는 말을 만들죠. 넌 만드니? Do you make? 문장 완성. 그렇죠. Do you make picture? Do you make pizza? Are you make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얘가 만들다라는 하다시이기 때문에 두가 들어있죠. 이렇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는 피자 만들 수 있니? 그렇죠. Can you make pizza? Can you make pizza? 오케이. 아까랑 똑같아요. 너는 만들 수 있다를 만드는 게 누가 뭐뭐다 누가다인데 너는 만들 수 있다는 뭐였어요? 그렇죠. You can make였죠. You can make. You can make를 이렇게 묻는 느낌이 들게 하려니까 이번에 원래는 옛날에는 두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걸 배웠죠. Do you make 했는데 이번에는 두가 나오지 않습니다. Can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와 있는 녀석이 있는데 억지로 이 속에 숨어 있는 녀석 억지로 숨어 있는 애 억지로 꺼내면 미안하잖아. 그렇죠? Can이 앞으로 나가는 거면 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Can you make picture? Can you make pizza?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피자 만든다. 나는 만든다부터 하죠. 그래서 I make pizza. I make pizza.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피자 만들지 않는다. 그렇죠. I don't make pizza 하죠. I don't make pizza. 오케이. 나는 만든다는 I make. 나는 만든다인데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뜻을 바꾸고 싶으니까. 이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not이, 하다시 속에 not이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다시 속에 들어있던 do랑 not이 합쳐서 don't를 만들어 주는 거죠. I don't make. 난 만들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난 피자 만들 수 있다. 그렇죠. I can make pizza. 되죠. I can make pizza. 오케이, 마찬가지 누가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끊어 읽기 표시하는 이유가 다 있다 했어요. 오케이,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나는 만들 수 있는데 무엇을 만들 수 있니? 피자를 만들 수 있어. 그럼 다음 문장은 나는 피자를 만들 수 없다 일것 같아요. 나는 피자 못 만들어. I can't make pizza. 만들 수 있다는 I can make 였고요. 누가 뭐 한다고. 근데 여기다가 할수 없다니까 not을 집어넣고, 아까는 여기에 들어있던 do하고 not이 합쳐서 don't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양념씨가 있습니다. 양념씨하고 not하고 합쳐서 cannot 하든지, cannot을 줄여서 can't 해서 can't make 하면 만들 수 없다가 만들어지지요. 오케이. 엄청나게 빨리 끝나버렸네요. 오케이, 하나 더 할까? 두개더 할까? 하죠 뭐. 오케이, 자 그럼 그는 만든다부터 만드네. 그냥 뭐 묻는 말도 아니니까 누가다부터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그는 만든다. 그렇죠. He makes죠. 이번엔 누가다를 만들었는데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Does가 들어있으니까 Does에 S가 삐져 나오죠. He makes pizza. He makes pizza. 오케이, 그래서 그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He can make pizza. He can make pizza. 그래서 그가 피자를 만든다라는 표현인 he makes 하고 그가 만든다. 그 다음에 그는 만들 수 있다는 he can make는 뭐를 비교하고 싶냐? 이 속에는 does가 들어있기 때문에 makes가 됐지만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양념씨가 들어가면 이 속에 does가 죽어요. 됐습니까? 양념 때문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he can make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두 문장을 비교해 본 거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순식간에 끝났네, 이런. 네, 안녕히 가세요.